안녕하세요. 바셀 여행입니다. 오늘의 역사 산책은 서양 미술사 16세기, 17세기의 가장 괴짜 화가 엘그레코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엘그레코의 본명은 도메니코스 티오토코플로스라고 합니다. 워낙 이름이 외우기 힘드니 당시 사람들도 엘그레코라고 간단히 부른 듯합니다. 엘그레코는 그리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레슬링에 그레코 로마형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엘그레코는 1541년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레타 섬의 위치가 유럽과 중동 사이에 위치하며 크레타 문명은 유럽 역사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이코나를 그렸습니다. 엘그레코의 꿈을 안고 1567년 베네치아에 오게 됩니다. 당시 베네치아는 유럽 최고 상업 국가이고 많은 화가들이 활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엘그레코는 티치아노에게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당시 베네치아는 티치아노, 틴토레토, 베로네제 등 쟁쟁한 화가들이 활동했고, 그들은 매너리즘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들입니다. 르네상스 바로 뒤에 나온 미술 사조인데요. 르네상스가 조화와 균형이라면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미술 사조가 매너리즘입니다. 티치아노가 스승이라니, 티치아노 그림 한 점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고 계신 그림은 성모 승천이라 부르는데, 1518년 성당 제단에 제단화로 사용하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세로가 6m 85, 가로가 3m 60이나 되는 큰 그림입니다. 성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육체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림은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되는데요. 밑다 지상에는 사도들이 있고, 중간 구름 위에는 귀여운 아기 천사들과 성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맨 위가 천국에서 성모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은 붉은색인데, 당시 베네치아에서 화려한 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색을 통해서 그림 속에 있는 물체나 인물을 신비스럽고 역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이런 화려한 색의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엘그레코의 그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엘그레코는 거기서 3년간 체류하고 1570년 이탈리아 로마로 오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엘그레코는 활동이 왕성했고 명성 있는 화가로 자리를 잡습니다. 당시 친하게 지냈던 사제분이 에스파냐 똘레도에서 온 사제였습니다. 에스파냐는 유럽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당시 펠리페 2세가 수도를 마드리드 옮기며 엘에스코리아 궁전을 건축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가와 화가들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똘레도 사제의 권위도 있고 시기상 좋은 시기라 생각하여 1577년 똘레도에 오게 됩니다. 엘그레코는 똘레도 대성당에서 성당 제의실을 장식할 그림을 주문을 받습니다. 명예스러운 일이었죠. 똘레도 대성당은 스페인 수도 성당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림을 맡기다니, 그래서 열심히 그립니다. 그림 작업은 1579년에 마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인데요. 세로가 2m 85, 가로가 1m 73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옷을 벗김 스페인어로 에렉스폴리오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중심으로 많은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고, 화려한 색을 통해서 신비스럽고 역동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래 왼쪽 여성 세 분이 계시는데요.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살로메이고 가운데 파란 옷을 입으신 분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보통 성모 마리아는 파란색 혹은 붉은색으로 표현합니다. 세분 여성의 시선은 건너편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이란 의미이니 사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 오른쪽을 보시면 건장한 남자가 한 손에 줄을 잡고 한 손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자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죄 이름은 나사렛 예수 유대 왕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거기에 걸맞게 가시멜루관과 자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시니 로마 군사가 옆에 있는 건장한 청년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람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 옆쪽에 군인이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는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갑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 높은 직책의 군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의 백부장 혹은 롱기누스 혹은 본디오 빌라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군중들과 군인들이 시선 처리를 다르게 해서 산만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그림의 전체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중앙에 있는 예수님인데요. 붉은색 가까운 예수님의 옷은 낡거나 추하지 않고 신비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이 색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무언가 응시하고 있는데 자세히 눈을 보면 예수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듯 그렇게 그렸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시간이 몇백 년 지나도 예수님의 눈동자가 살아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엘그레코 화풍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엘그레코는 이런 화려한 색, 강한 붓터치를 통해서 그림을 역동적으로 그리는 천부적인 화가였습니다. 오랜 기간 걸려서 완성했는데 대성당 측에서 그림값을 4분의 1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머리 위에 군중을 두었고 밑에 세 분 마리아님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준비하는 남자를 바라봄으로써 종교화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그림의 가격은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나서 가격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가란 엘그레코는 대성당을 소송했고 그림 감정 평가사들이 내린 결정은 4분의 1이 아닌 2분의 1을 주도록 결정이 납니다. 엘그레코는 그 돈을 받고 두 번 다시는 대성당에서 주문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 그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그림은 톨레도 구시가지 안에 산토 도메 성당에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안쪽 입구가 나옵니다. 거기에 오르가스 백작의 무덤이 있고 바로 위에 엘그레코의 그림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무덤 위에 바로 그림을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통해서 현실처럼 느끼게 하였습니다. 크기도 세로 4m 80, 가로 3m 60이나 되어서 그림의 인물들이 실제 사람의 크기처럼 그려서 사시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르가스 백작은 131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살아생전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산토 도메 성당에 기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건 속설인데요. 오르가스 백작이 죽은 뒤 250년 뒤에 유서가 나옵니다. 유서의 내용은 자기의 재산을 기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성당 측은 가족 측에 소송을 걸었고 승소하여 일부는 가난한 성도를 도와주고 나머지는 성당 운영에 사용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그레코에 의뢰하여 오르가스 백작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전제가 두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천상과 지상입니다. 지상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렸고 천상은 붓터치를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신비스럽고 역동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맨 오른쪽 책을 보고 계신 분이 주교님이십니다. 그 옆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신부님이신데 뭔가를 바라보는 듯합니다. 화면 가운데에 날개 달린 천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사는 오르가스 백작의 영혼을 갖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신비님의 옷을 보면 검정색이 안에 입었고 얇은 하얀 옷을 입었는데 바라보는 관람자가 질감을 느끼도록 살아있게 잘 표현했습니다. 아래 왼쪽 노란 옷 입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성 어거스틴, 초기 그리스도 성인이고 참회록을 쓰신 신학자이셨습니다. 한 분은 스테판 성인인데 유태인에게 돌에 맞아서 돌아가신 성인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테판 성인의 상징입니다. 두 분은 오르가스 백작을 무덤에 입간시키려는 장면입니다. 이 두 분은 톨레도 성인인데 톨레도 성인 두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도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당시 톨레도에 살았던 엘그레코 지인들과 귀족들입니다. 천상을 볼게요. 무릎을 꿇고 뭔가 얘기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르가스 백작의 살았을 당시 행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왼쪽 파란색
붉은색 옷 입으신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오른쪽 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 천국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들 중에 오렌지색을 천을 두르신 분이 필리페 2세로서 살아있는 분을 천국에 넣어서 그렸습니다. 당시 엘그레코가 궁정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천국의 문을 열으라 하고 베드로는 손끝에 천국의 열쇠를 들고서 천국의 문을 열 준비를 합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화면 전체에서 관람자를 바라보는 두 분이 계시는데 엘그레코 본인과 아들 호르헤 마누엘입니다. 엘그레코의 시선은 관람자를 바라보며 한 손을 올려서 관람자를 집중시킵니다.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요. 해답은 아래에 아들 호르헤 마누엘이 갖고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스카프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들의 탄생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한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 인간을 창조하는 듯한 표현인데요. 아이의 시선은 관람자를 똘레도 갑옷을 입은 오르가스 백작을 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가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좋은 일 하고 성당에 기부 많이 하면 오르가스 백작처럼 천국에 간다는 의미를 말해주는 듯 합니다. 엘그레코는 똘레도에서 40년 가까이 살았고 많은 그림을 그렸답니다. 비록 당시 궁정화가는 되지 못했지만 똘레도 오시면 누구나 한 번쯤 만나 뵙는 엘그레코, 독특한 기법으로 그림을 살아있게 그렸고 후배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화가입니다. 엘그레코는 죽고 없지만 그 흔적과 발자취는 앞으로도 영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엘그레코 그림을 좀 더 감상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프론토!